아, 이제 땡스기빙 휴가가 시작됐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유튜브 영상 하나만 올리고 두 번째로 못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이고, 이제 연휴도 기니까 한번 이것저것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새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제가 실리콘밸리 와서 느낀 점들. 막 현실적이고, 진짜 피부로 느낀 것들. 그런 걸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할 주제는 실리콘밸리에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중국 사람들 많다는 게뭐 길거리나 식당, 뭐 상점 이런 데 많은 것도 있지만 그 회사들, 특히 테크 회사의 뭐 엔지니어나 연구진 분들, 그런 핵심 인력들이 중국 사람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다 듣고 이게 중국 사람이 왜 많은지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뭐 테크 회사들에 취업을 하시거나 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죠. 제가 테크 회사라고 했는데 테크 회사라고 하면 일단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그런 IT 기반의 테크놀로지로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그 회사에도 뭐 마케팅 팀이나 뭐가 있을까? 뭐 회계팀, 뭐 법적으로 법무부서 뭐 이런 거 되게 많겠죠. 근데 그 부서들은 제가 경험을 직접 안 해봐서 모르고, 대신 저는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 연구자로서 왔으니까, 혹은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로서 왔으니까 제가 직접 회사에 가서 매일 만나고 항상 교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엔지니어나 뭐 조금은 디자이너도 있고 뭐 연구진 분들인데 거진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N사, G사, A사를 거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50%에서 80%까지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회사마다 분위기도 좀 다르고 그 비율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물론 팀마다도 많이 다르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또 듣기로는 어떤 팀은 100% 중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일도 벌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 어느 날은 회사 가면 영어보다 중국어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뭐 중국 사람들끼리 뭐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어떨 때는 뭐일 얘기를 할 때도 뭐 빨리빨리 얘기해서 의사 전달을 딱 하고 싶으면은 그냥 뭐 이게 중국말이 쉽게 튀어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쵸? 재밌어요? 저는 그게 막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중국 사람들끼리는 그게 제일 의사소통할 때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면 이게 팀의 아웃풋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뭐그 대화에 껴있으면 당연히 다 영어로 얘기해서 뭐 저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뭐 그런 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느낀 중국 사람들은 되게 다 착했어요. 되게 친절하고 뭐랄까 좀 순수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저 정작 미국 와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 배워서 나쁠 건 없잖아요. 배움 좋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많을까? 그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추려봤는데 첫 번째로는 그 회사 취직 준비라고들 흔히 하잖아요. 뭐이 회사에 가면 뭐이 회사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어떤 테크놀로지나 기술을 잘 알아야 되고, 뭐 코딩, 뭐 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또 어떤 점을 잘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그런 노하우, 후기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중국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있는데 공유가 되게 잘돼 있어요. 친구들끼리 그냥 이제 메신저로 공유하거나, 메신저는 위챗 많이 쓰죠. 카카오톡이나 라인 이런 거 아니고 위챗.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원을 할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접 준비나 뭐 그런 거는 따로 다뤄야 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안 하고 다음에 시간 나면은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두 번째.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중국 사람들이 되게 잘해요. 진짜 막 무슨 뭐 테크놀로지나 인공지능 이런 쪽에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게 2020년에 대한 건데 구글에서 이제 전 세계 저널이나 학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각각 저널이나 학회가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정렬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뭐 많이 들어보신 네이처지 있고 3등에는 사이언스지도 보이고 뭐 8등에는 셀도 보이고 아니면은 뭐 암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고하는 저널들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다섯 번째 보이시는 이거 컴퓨터 비전앤 패턴 리코그니션 이제 저희는 CVPR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섯 번째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에 특화된 그런 학회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른 뭐 네이처지나 뭐 사이언스 이런 거는 진짜 전반적인 그 과학 얘기를 다루는 거니까 조금 논외로 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CVPR 학회가 어떤 학회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CVPR은 일단 미국 국내 학회예요. 세계 학회가 아니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5등을 찍고 있죠. 그런 점을 보면 이제 미국이 얼마나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도 얼핏 볼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CVPR 학회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인데 이거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뭐 가장 큰 축을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뭐 자동으로 움직이는 오토노머스 비이클 이런 거 보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다른 차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해서 피해 다니고 잘 주행하고 차선을 따라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 정보들 이제 시각 정보들을 컴퓨터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알아먹을 수 있게 그걸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회가 이제 얼마나 신빙성 있게 일 처리를 하냐 이제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 CVPR 학회는 그 리뷰 혹은 검토라고 하거든요.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자기 논문을 이 학회에 제출을 해요. 그럼 이제 학회에 등록된 그런 그 검토하는 리뷰어들이 있어요. 그 리뷰어가 이제 논문들을 읽으면서 아 이게 좋은 논문이다, 나쁜 논문이다 이제 하나 판단을 하고 그 논문 하나당 리뷰어가 3~4명 정도 붙어요. 이제 뭐 그런 리뷰 프로세스를 거치고 선택된 논문들만 이제 이 학회에 게재가 될수 있는 건데 그 리뷰를 하는 프로세스가 최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블 블라인드라고 해요. 그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논문을 제출한 연구자나 혹은 논문을 검토하는 그 리뷰어가 서로 누가 누군지 알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 익명을 처리한 다음에 막 랜덤으로 잘 섞고 어떻게 그런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을 때 리뷰어가 아 이게 누가 쓴 논문이다라는 정보를 전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이제 오로지 논문의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 저도 여기에 리뷰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이런 교육을 받아요. 만약에 이런 그 논문 내용 중에 뭐 어떤 사람이 쓴 건지 혹은 어떤 기관에서 쓴 건지 뭐 이런 거를 알수 있는 그 단서들이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리젝. 그러니까 뭐 바로 이거를 떨어뜨리는 거죠, 논문을. 그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논문 저자의 홈페이지를 공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기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 개발한 어떤 기술과 비교해서 뭐 이런 그런 문장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거를 그 과거에 있던 논문들 찾아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회에 채택된 논문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보장된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통계 자료를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나라별로 이 학회에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억셉되었는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게재가 되었는지 그걸 보여줘요. 근데 이 미국 국내 학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투고를 하고, 그중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걸 보면, 이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박터지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준다고도 할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차이나가 중국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미국이고, 이걸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뭐 중국이랑 뭐 미국은 사람 수가 많으니까 어차피 이게 많이 저자들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반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이 unspecified 이거는 이제 저자들이 선택을 안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나라인지. 그걸 제외하고 나면 3등. 3등이 한국이죠.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미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수가 절대적인 인구수가 엄청 적은데 여기에 이제 이 학회에서 억셉되는 이런 저자들 비율이 3등이라는 건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그 과학적으로 얼마나 특화가 되어 있는지, 인공지능 쪽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보여준다고 볼수 있어요. 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두 번째 발레는 저 위에서 두 번째로 보이는 인디아죠. 인도. 인도가 거의 중국이랑 그 사람 수가 거의 맞먹는데 1.5%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또 중국이 얼마나 또 교육 시스템이나 문화나 혹은 사람들의 인식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거를 또 보여준다고 할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의 투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이 그래프는 그 기관별로 얼마나 많은 논문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 나온 기관들 탑 10을 보시면은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뭐 미국에서 그 컴퓨터 공학으로 되게 유명한 카네기 멜론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CNU라고 부르는데 그세 군데를 빼면은 다 중국 학교예요. 칭화대 보이고 북경대도 보이고 패킹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뭐 USTC,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되게 과학적으로 특화된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배출하고 있죠. 뭐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당연히 뭐 MIT나 뭐 스탠포드, 뭐 버클리 아니면은 뭐 옥스포드 이런 학교들 이 리스트에 안 보여요. 대신에 사실 저도 못 들어본 중국 학교들 뭐 마지막에 보면 시디안 그 위에는 베이항 사실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MIT나 이런 학교들을 다 제치고 논문 수로는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압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처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이 학교들이 무조건 더 잘한다, MIT보다 잘한다 라고 쉽게 말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논문의 양보다 질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쓴 논문의 질이 나쁘냐?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엄청나게 신박한 논문들, 골 때리는 논문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CMU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하나도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도 중국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 거기서 논문을, 그러니까 그 기관 소속은 구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자는 중국인인 경우도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아, 중국 사람들이 진짜 이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엄청 많고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리콘밸리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고 싶어서 이제 뭐 이력서나 인터뷰를 보면 중국 사람들 이력서가 엄청 빠방하겠죠? 논문 실적 엄청 많고.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 중국 사람들끼리 아까 되게 커뮤니티가 잘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준비도 엄청 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잘하는 인터뷰도 잘 보고 실적도 좋은 중국 사람들을 많이 뽑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회사에 중국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되게 당연하고 간단한 건데 이렇게 실제 통계 자료로 보고 나면 그냥 수긍이 되더라고요, 저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국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테크 회사에 엄청 많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왜 그런지도 같이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